오른쪽. 그 다음에 바나나는 왼쪽.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뭔가 맞박이가 된 기분이죠. 약간 맞박이가 된 기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빨리 가볼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빨리 갑니다.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자, 급해졌어요 선생님.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딸기 바나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갔냐? 오징어랑 쥐포를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징어를 사러 갔는데 오징어가 없어서 쥐포를 샀어요. 자, 어떻게 오징어는 오로 할게요. 네, 이렇게 오징어. 자,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쥐포는 어디 생겼죠? 자, 쥐포예요. 쥐포를 샀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사왔네. 자,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 오징어 쥐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하죠. 자, 이렇게 오징어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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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쥐포. 누가 제일 유연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뭐라고 해?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거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아직까지도 딱딱한 오징어들이 많아요. 더 우리 흐물흐물하게 유연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쥐포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하!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뭐라고요?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자, 여러분 오징어 짚어 할 때는 여기 짝짝짝 말고 그냥 계속 오징어 짚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빨리 가볼게요. 오징어 짚어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짚어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뭐라고요?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어디가 짚어. 선생님 여기 말하면 어떡해. 뭔도 해야지.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 팔이 차야 돼. 자, 처음에 뭐라고 여러분? 딸기. 딸기 바나나. 두 번째는 오징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네. 전부 다 한 번에 한번 해보세요. 오, 딸기부터 오징어까지.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뭐라고요?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를 샀네.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